착용했을 때의 안정감은 주렁주렁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에어팟과 갤럭시 버즈와 나란히 경쟁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톤플러스 프리에 이어 얼마 전 LG에서 톤프리라는 커널형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미 테크 유튜버 분들의 리뷰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 그 중에서 직접 톤프리를 구입해서 리뷰하신 분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장점 위주로 단점도 장점같이 리뷰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직접 제 돈으로 구매한 톤프리이기 때문에 저는 장점보다는 톤프리를 사용하고 느낀 단점을 위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전 예약을 통해 톤프리를 구매했고 이 쓸모없을 것 같은 잡다한 사은품 스타벅스 키체인, 보이아 마카론 케이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약 구매와 동일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곳은 없어 보이고 대부분 포토 리뷰를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쇼핑 가격을 참고해서 보니 스타벅스 키체인 가격은 대충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보이아 케이스는 15,000원, 카카오 마우스패드는 3만원 정도 하니까 톤프리의 정가인 199,000원에서 사은품의 가격을 제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대략 134,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버즈 플러스의 출시가가 179,300원이고 지금은 잘 찾아보면 10만원 초중반대에서도 구매는 가능하니 톤프리의 경우에는 만약 사은품을 받지 않고 정가로 구매하게 된다면 버즈풀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가격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LG의 이러한 가격 책정에 불만이 있는 게 톤플프리가 출시됐을 때도 이것저것 사은품을 붙이고 가격을 높게 책정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가를 높게 잡고 사은품으로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려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현듯 떠오른 빨바츠. 사전 예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누구나 다 이러한 사은품을 원하는 것도 아니며 주렁주렁주렁 모두가 다 비슷한 혜택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정가를 낮게 잡아 판매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러한 사은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더군다나 사전 예약 사은품의 경우 색깔이 랜덤 배송이었는데 저는 이런 삥꾸삥꾸한 제품들만 받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배송하실 때 남자 이름인 거 다 보셨을 텐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남자는 핑크 대헷. 아무튼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도 조금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톤프리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전작에서는 처음 제품을 꺼내서 최초로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때 덮개를 열고 충전 케이블을 꽂아야 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톤프리는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최초 블루투스 페어링이 가능해져서 개선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픈형이었던 전작인 톤플러스 프리가 착용 안정감이 좋지 않아 사용하기 불편했다면 이번 톤프리는 커널형이어서 당연히 착용했을 때의 안정감은 좋아졌고 디자인은 어떤 제품을 좀 복붙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터치부는 무광, 나머지 부분은 유광 처리해서 나름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음질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괜찮더라고요. 해상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닌 듯하지만 적당히 공간감이 있으면서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도 잘 맞고 오히려 버즈 플러스의 음색보다는 톤프리의 음색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음질이 괜찮아서 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거리가 멀어져도 끊기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톤프리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 아쉽지만 다른 리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어버즈 자체의 차음성이 괜찮아서 주변의 소리가 적당히 잘 차단되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리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보통 사이즈의 이어버즈가 웬만하면 다 잘 맞는 평균적인 크기의 제 귓구녕에 착용해봤을 때 착용 시에 이압감이 상당해서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스펀지형 귀마개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어팁이
귀에 굉장히 꽉 찬 느낌이어서 커널형의 답답함을 싫어하는 분이시라면 사용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보드는 나름 자연스러운 편이었는데 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시끄럽게 증폭이 돼서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최대로 설정하시면 주변 소리가 1.45배 정도 증폭되는 느낌이라 주변 소리 듣기 보드는 되도록이면 낮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그나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버즈 1보다는 자연스러운데 플러스보다는 조금 못한 느낌? 갤럭시 버즈 1.7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보드를 사용하면서 또 하나 불편했던 점은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소리를 켜게 되면 바로 소리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 듣기 보드가 잠깐 해제되었다가 다시 가동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편이고 음악 감상 중에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에도 이런 딜레이가 발생해서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주변 소리 듣기 보드가 일관적으로 쭉 작동하면서 바로 음악도 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해제되었다가 다시 가동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불편했던 점은 보통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 프로는 일반 모드, 주변 소리 듣기 모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각각 전환할 때 간단한 알림 효과음으로 모드가 변환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에 톰프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모드의 변화를 알려주고 블루투스 연결과 해제 등등의 알림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연결되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꺼짐. 주변 소리 듣기. 한두 번 들으면 괜찮지만 연결하거나 모드를 변환할 때마다 기계음 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플루트스 연결 주변 소리 듣기 보드를 듣게 되니 뭐랄까요,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고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뾰롱 띵동 이런 소리로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림 목소리를 톰프리 앱에서 사용자가 켜거나 끌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 이번 톰프리 앱은 터치 동작을 바꾸거나 이퀄라이저를 커스텀하는 등 여러 설정을 직접 변경해 볼 수도 있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편인데 톰프리 앱을 종료를 하더라도 계속 상단 알림바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톰프리 실행 중입니다 라는 알림 문구를 나타내며 계속 상단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배터리를 뭐 많이 잡아먹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닌데 알림바의 한 줄을 항상 차지하고 있으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앱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는 딜레이가 거의 없는 편인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FPS 게임을 즐기기에는 딜레이가 상당한 편이어서 예민하지 않은 저인데도 톰프리로는 게임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버즈프리나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이 딜레이가 상당한 편이라 게임용으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품질은 비슷한 콩나물 형태인 에어팟 프로만큼은 못하지만 일단 통화품질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의 끝부분에 통화 녹음을 들려드릴 테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외선 소독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독 기능은 유선 충전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케이스 자체의 배터리로는 이 소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있지만 없기도 한 반쪽짜리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같이 위생에 신경 쓰는 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기능인 것 같은데 차라리 생각날 때마다 이런 알콜 솜으로 한번 쓱쓱 닦아주는 게 더 안심되고 간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외선 소독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램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자외선 소독 기능을 차기 제품에도 계속 넣으려면 이러한 점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느껴본 단점들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단점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할 수도 있는 점이기도 하고 전작인 톰플러스 프리에 비해 착용감도 좋아지고 음질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져서 이어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소리를 듣는 점에 관해서는 나름 LG가 이를 갈고 만든 잘 만든 제품이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